2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자, 오늘 11월 30일 토요일입니다. 한 달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한 주도 마무리된 그런 상황입니다. 먼저 저번 한 주 되돌아보는 시간 한번 가져볼 테고요. 다음 주 전략도 여러분들께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 전일 조금 일찍 종료했어요. 추수감사절하고 끼어서 하루 휴장 이후에 전일 조금 빨리 마감했는데요. 전 세계를 낙폭 있게 만들었던 당사자국인 미국도 역시 하락했습니다. 다우존스 마이너스 0.4% 하락, 나스닥 마이너스 0.46% 하락, 반도체 지수도 1.10% 하락했습니다. 자, 유럽도 0.07, 유럽은 그렇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제 중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이 0.61%로 여기 이제 240일 지지권을 무너뜨렸단 말이죠. 그렇다면 추가로 하락하기가 훨씬 쉬운 아주 중요한 지점이다 말씀드렸고, 이것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당사자 국인 홍콩은 뭐 말할 것 없죠. 2%대 급락. 자, 그에 비하면 니케이 비교적 양호한 편이고요. 0.49% 하락이긴 합니다만, 대만도 어저께 보니까 한 1% 가까이 빠진 것 같은데요. 1.10% 빠졌습니다. 자, 대만도 강하게 올라오던 지수 20일 무너뜨리는 음봉이거든요. 자, 이렇다면 전반적으로 데미지가 좀 있을 것 같다, 그런 우려가 좀 있어요. 자, 되게 씁쓸합니다. 뭔가면요, 우리나라 자체적인 악재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최근에 국경이 어디 있으며 글로벌이 뭐 그죠, 표현이 좀 정확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 아닙니까, 그죠? 어느 지구촌의 한 권역에서 데미지 있는 어떤 악재가 발생하면 같이 파장이 다 오는 것이 현재 상황인데, 당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주로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 우리나라 환율도 1180원권까지 강하게 반등하고 있는 상황. 딱딱해 유튜브에서 받은 수표 있거든요. 아직까지 안 바꾸고 있는데 조금 더 반등할 것 같아서 안 바꾸고 있거든요. 조금만 더 반등하면 바꾸러 가야 되겠습니다. 자, 농담 비슷하게 말씀드렸는데 어저께 방송 보니까 조금 표현을 잘못했던 것 같은데 그 정정할게요. 최근에 달러 강세 이후에 달러가 강세가 좀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시 달러 강세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저께 방송에서는 거꾸로 이야기했더라고요. 내용 같이 이야기하면서. 자, 반등하고 있는 환율, 비단 우리나라 환율뿐만 아니라 엔화 그리고 유로화, 위안화도 7위안 밑으로 점점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미국과 무역 협상이 잘 이루어져야만 다음 카드로 이제 위안화가 7위안 밑으로 고시를 할 거거든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것도 액션을 취하지 않는데 중국이 자존심 굽혀가면서 밑으로 내리지 않을 겁니다. 자, 지금 현재 지적재산권에 대한 처벌 강화하겠다, 이것까지는 지금 덜어줬거든요. 그 전에 법제화하라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중국이 내정 간섭 내지는 그 무리한 요구 아니냐 했다가 이번에는 그것까지는 이제 들어주겠다는 그런 합의를 하고 있는데, 합의를 위한 협상 중인데요. 자, 올해 안에 과연 양국이 사인할 것인가, 그것도 상당히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으로 들어오자면요. 이 음봉 크기 한번 보십시오. 음봉이 너무 큽니다. 전일 1.45% 빠졌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은 1.12% 빠졌습니다. 자, 코스닥 연이어서 하락하고 있고, 저항권에서 밑으로 내려올 수 있다 말씀드렸고, 여기서 인버스 전략 쓰겠다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적중이죠 일단은. 자, 그러나
이 코스피가 이 정도까지 세게 밀릴 줄은 예측을 잘 못했는데, 자, 일단 너무 강하게 밀리고 있습니다. 자, 전일 이 수급을 한번 보십시오. 주식 투자는 뭐가 가장 우선이다? 시장 판단과 수급이 최우선입니다. 자, 외국인이 핵폭탄 날렸어요. 어저께 장 초반부터 거래소에서 매도세 나오더니 4,500억 매도했고요. 최근에 가장 큰건 아닙니다. 요거는 MSCI 리밸런싱 물량 때문이니까 이것 빼고는 한 2주 이내에 5,700억 매도 전에 그거 제외하면 가장 큰 물량이 나왔어요. 그죠? 자, 외국인이 MSCI 리밸런싱 때문에 매도 나온다. 오케이. 그거는 인정했는데 그 매도 그 이후에도 계속 매도가 나온다 이겁니다. 참, 외국인이 빨리 우리나라에 수급이 외국인 수급이 들어와줘야만 우리나라 가거든요. 외국인이 매도 때려서 결코 갈수 없는 게 우리나라 시장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기관 외국인 할거 없이 융단 폭격을 날렸고요. 선물을 13,000개 가까이 매도했다가 막판에 좀 끌어당겼습니다만 만 계약을 매도했습니다. 전일 뭐 핵폭탄 날렸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누적 순매수 9월 선물 만기일 이후로 지금 11월 말까지 상황에, 자, 이거 보면 어느 정도 예측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뭐다? 외국인은 선물의 누적을 계약을 3만 계약 이상 잘 넘기지 않는 것이 여기 보이시죠? 그죠? 2만 5천 개에서 3만 개 사이가 외국인이 그 월물에서 쌓아가는 누적 물량이다. 일단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근도 한 2만 5천 계약 정도인 거확 밀어서 만 계약까지 한번 탁 털어내고 다시 2만 5천 계약 이상까지 끌어당기고 또한 털어내고 1만 5천 계약 또한 2만 5천 계약 이상 올라오더니 또 털어내고, 자, 그러한 흐름들은 좀 패턴화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면 되겠죠. 아, 2만 5천 계약 이상 정도 넘어가면 아, 매도 나올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한만 계약 정도 되면 일단 하락 쪽으로는 걸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베팅을. 왜? 현물을 많이 매도했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부분은 선물로 지금 포지션 잡아가는 걸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자, 그랬는데 일단 이것이 중국 그리고 홍콩 악재 때문에 매도가 많이 나온 것인지 아니면 추세를 전환시키기 위한 강력한 매도세인지 이것은 다음 주 상당히 중요하다 할수 있겠습니다. 자, 어저께 말일이었어요. 웬만하면 윈도 드레싱 나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장중에 미국 선물도 좋지 않았고요. 중국 그리고 홍콩 상황 좋지 않았기 때문에 윈도 드레싱 따위는 없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240일 장기 이동 평균선도 훼손하고 있는 상황. 260일에 꼬리를 살짝 다는 모습이긴 한데 이거 뭐 꼬리 다란 것도 아닙니다. 내일 한번더퉁 하고 깨진다면 2000 초반으로 힘없이 밀릴 수도 있는 상황이다.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다 할수 있겠습니다. 자, 개별 종목들 한번 챙겨보자면요. 자, 바이오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바이오 떡락 나오고 있습니다. HLB 5% 이상 하락. 전일 7% 하락했죠. 7% 아닙니까? 맞죠? 자, 12만 5천 원 깨지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밑으로 깨지고 있습니다. 10만 원이, 9만 원이 보인다 그랬습니다. 자, HLB 생명과학 같이 빠지고 있죠. 바이오 조심하셔야 돼요. 바이오. 셀트리온도 지금 현재 18만 원 깨지는 순간 닥터케인 매도 의견 드렸어요.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자, 바이오가 다시 안 좋아지는 모양입니다. 자, 너무 좀 이해하기 힘들고 우리나라의 주식이 움직이는 기준이 뭔지 저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자, 실적이 좋다고 나와도 박살나는 종목도 많고요. 유럽 지금 램시마 SC가 유럽 판매 승인 됐잖아요. 물론 그러한 부분들이 여기에 상승할 때좀 반영은 됐다. 그렇게는 뭐 인정됩니다만, 자, 또 밑으로 더 추가로 꼬꾸라져야 될 정도로 셀트리온이 그렇게 나쁜 회사인가라는 의구심이 들고요. 우리나라 바이오 하면
뭐 셀트리온하고 이런 거 빼면 뭐몇개 됩니까, 솔직히. 그죠? 근데 이제 완전 하락 추세 또 전환이거든요. 아, 멀쩡한 권력이 잘 없다시피 할 정도로 우리나라 주식,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의 체력이라든지 전망이 그렇게 좋지 않게 보이는가 봅니다. 큰 손들, 기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상당히 지금 또 추세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강하게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60일을 지지할 가능성은 좀 있는데, 한번더 퉁하고 깬다면 추세 많이 무너지는 거고요. SK하이닉스도 60일 어저께는 깼습니다. 자, 그리고 볼린저 밴드에 지지를 받고 있는데, 만약에 한번더 쳐주고 내려간다면, 주가 흐름은 당분간은 또 박스권 내지는 밑으로 추가 하락도 가능한 부분인데, 어저께 일회성으로 빠졌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걸 기대한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요. 전일 보시면 업종 대표주들 보시면 골고루 다 빠졌어요. 뭐 어디 섹터 할거 없이 골고루 다 빠졌고요. 특히 코스닥은 바이오 폭탄 맞았습니다. 바이오에 대한 핫세븐도 있으니까 아까 맞아 짚어가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무너졌습니다. 완전 역배열로 전환되는 상황이고, 여기 앞전 저점인 48,000원권 무너뜨린다면 좋지 않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좋지 않다 말씀드렸고, 휴젤이 그나마 괜찮다 했는데 잘 버티고 있네요. 만약에 올라타고 눌려준다면 휴젤은 관심권에 있어요. 자, 여러분들 앞전 바이오 핫세븐 돌려보십시오. 요거 뭐 버티고 있다고 제가 오늘 이야기했는지, 여기부터 괜찮다고 이야기했는지, 빠져도 다른 거 그렇게 낙폭인데 대번 올라오고 잘안 빠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것이 시장의 주체들, 기관 외국인의 관심도 좀 있고, 이 종목이 잘 버티고 있잖아요, 시장이 안 좋은데도. 그럼 나중에 시장 돌아가면 이것이 가장 강하게 갈 가능성 높습니다. 휴젤 올라와. 자, 미용 관련도 이제 진출한다 이런 뉴스들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더체움, 그죠? 바이오 코스메틱, 그죠? 제품군들, 보톡스 계통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도 관심 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닥터케이가 괜찮다 한 종목 몇개 있어요. 난좀 내려가면서 이야기해 볼게요. 보령제약도 괜찮다 했거든요. 잘안 밀리잖아요, 이거 봐봐요. 그죠? 돌려보십시오, 앞전 방송에. 안 좋다 했는지, 그죠? HLB 9만원권 목표치 나온다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더, 목표치 어떻게 산정하는지 한번 보여드리자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략하게 계산합니다. 자, 12만 5천원권입니다, 4천원. 그러면 대략 빼도 9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반등, 여기까지 반등했거든요. 여기서 9만원 빼면 9만원 정도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더 여기서 여기 정도 사이에 이렇게 하락하고 반등하고 난 다음에 밀리는 목표치 9만원권 놓는다. 희망, 반가 반가. 희망아, 형이 이거 9만원 간다 했다. 나중에 가는 거안 보자.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억하 심정 없어요. 헬릭스미스 지지부진하니까 관심 끄자 했습니다. 관심 끄십시오. 신라젠 마찬가지입니다. 점 한가 두드려 맞고 난 다음에 좋은 소식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거 접근하시죠? 그죠? 하지 마십시오.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닥터케인 셀트리온 하자 그랬습니다. 셀트리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먹어냈습니다. 26% 정도 중간중간에 앤드 추가 수익도 있었습니다만, 여기 들어가서 손절했어요. 4%. 여기 들어가서 또 손절했습니다. 그죠? 한 3%도 안 돼요, 이번에는. 깨진 거 보고 바로 손절했으니까. 여기서 잘못 챙겨 먹었다면 뭐또 손절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개별 개인이 매매하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제가 일부 차익 실현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손절했다 칩시다. 그러면 손절 폭이 안 커요, 그죠? 18만 2천원 정도에 들어갔고 18만원 깨지고 18만 2천원 깨지면서 던지면 뭐 얼마가 손절입니까? 1, 2%밖에 다 됩니까? 그죠? 세번 손절했다 칩시다. 도합 한 6%도 안 되는데 여기서 26% 이상 먹었다니까요, 그죠? 여러분들 못 믿으시죠? 그러면 한번 보여드려야죠, 그죠? 방송 안내 밑에 보면 다음 카페 링크 있습니다. 여기도 들어와서 여러분들 가입해 놓으시면 이렇게
자료 보기는 이게 또 좋을 수도 있거든요. 영상 보기에는 유튜브가 좋고요. 자료 보기에는 카페가 좋습니다. 자, 여기 수익 공개 들어가시면요. 뭐 바이오킬린 또 먹네요. 등등등등. 이거 199% 먹고 뭐 이거 뭐 있거든요. 그죠? 그죠? 요즘에 선수들이 바빠가지고. 그죠? 그런데요. 셀트리온 23%. 그죠? 10월 중반에 한번 청산했을 때. 그죠? 그 이후로 또 치고받고 했죠. 삼성전자 8% 먹고. 그죠? 계좌 2 있고. 자, 여러분들. 아, 안정적인 투자를 해야지. 여기 들어가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이 있겠습니까? 여기 인근에 들어가는 사람들. 뭐, 폭등하니까 더 먹을까 싶어 들어갔죠? 노입니다, 노. 3일 만에 반토막 나는 상황인데, 여기 14% 빠지는데 사 들어갔다 이야기 많이 들었거든요? 자, 그 친구는 절대로 주식에서 수익 못 낸다. 저는 자신을 했거든요. 성공 못 한다 그랬습니다. 왜? 언젠가 한번 들어가도 걸리거든. 기준이 없거든. 20일 깨지고, 14% 빠지는데 덜렁 사면요. 싸다고. 그죠? 언젠가는 박살 나거든요. 다시 한번 더 강조합니다. 지지와 저항, 추세, 기준을 확실히 가지시고 매매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자, 매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음봉 떨어지면 매도 시그널이 됐습니다. 여기 아침 방송 딱 들어가 보십시오. 바이오 핫세븐 11월 13일 날 방송에 나온 거 들어가 보십시오. 아침에 방송했거든요. 여기 만약 오일선 훼손하는 음봉 나오면 매도 시그널입니다. 딱 그랬어요. 이날 매도만 했더라면 여기서 샀던 사람이 모은 거다 토해내진 않겠네. 설마 했겠지. 설마. 이렇게 등락이 심한 바이오 종목에 누가 가장 많이 들어와 있다?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게다가 공매도 때렸던 펀드들도 덜커덕 한번 물렸죠. HLB 3천억 손실을 했습니다. 그거 포기했을까요? 넣으라 그랬습니다. 밑으로 조지고 있는 중일 겁니다. 살짝 올라가는 듯, 살짝 올라가는 듯 살려주는 척 하니까 물려 있는 사람들 들어가고 오케이. 나중에 한번더퉁 떨어지면 이제 손실폭 거의 다 만회하는 상황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공매도 입장에서 공매도 그죠? 갖고 놀아요. 갖고 놀아. 그런 상황이에요. 자, 메디톡스도 중국 수출길 막히면서 시원찮은 상황. 메디포스트는 현재 상황은 상승 전환을 위한 초입 단계. 만약에 돌파한다면 양호해진 상황이고 기관 외국인 매수세가 좀 들어오네요. 메디포스트. 자, 눌려주고 왔다 갔다 좀 여기 한 5일 정도 올랐으니까 한 2, 3일 눌려주고 밑으로 21m 처지지 않고 다시 재상승한다면 괜찮아지는 이제 상황이다. 메디포스트 뭐 좋은 소식 있습니까? 한번 볼까요? 건강기능식품 제대혈 보관 줄기 세포치료제. 자, 이제 돌아서려고 하니까 이제 좀 관심 가지잖아요. 그죠? 자, ABL 바이오는 완전 무너졌습니다. 관심 꺼십시오. GTB NT 매수할 수 있다 했습니다. 여기서 올라가 있네. 그죠? 셀리버리는 접근 안 하신 게 좋아 보입니다. 여기 윗골이 엄청나게 많죠? 올라가는 족족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기 20일 깨지면 밑으로 확 쳐집니다. 56,000원권까지. 관심에서 배제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관심 가지지 말자 말씀드립니다.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실 테고. 자, 전통 제약주군들 별로 좋지 않습니다. 어저께 또 하락폭 같이 넣으면서 밀리는 상황이네요. 보령제약 괜찮다 그랬습니다. 여기 분명히. 그죠? 올라가 있네요. 동화소시요. 야, 박항서 효과입니까? 어쨌든. 동화소시요도 괜찮긴 하네요. 그죠? 한올 바이오파마도 괜찮습니다. 일단은 박스권 정도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바이오 핫세븐까지 같이 해봤고요. 자, 그러면 가지고 있는 종목들 뭐가 바뀌기가 있는 게좀 있죠. 전일 포트폴리오 변화가 좀 있습니다. 자, 어제 또참 핵심이라 할수 있는 건 KH 바텍이겠죠.
4한 이후에 4%가 좋다 했는데 빠져가지고요. 버텼는데 올라왔습니다. 추가하면서, 다시 만회되는 상황에서 장 초반에 밀립니다. 시장이 안 좋았어요. 그리고 휴대폰 부품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래서 매도했습니다. 일단. 자, 뭐 손실 크게 없었는데요. 올라탔거든요. 다시 사. 다시 사. 이거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한분 있고 안한분 있을 겁니다. 한분 있는 건 확실해요. 우리 채팅방에. 그러면 올라가는 거 먹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런 빠른 매매, 개인 투자자들 잘안 돼요. 그러나 닥터 개인 선물 투자를 뭐 엄청 오래 했기 때문에 저런 시그널 드립니다. 믿음을 갖고 따라오신 분은 수익이죠. 그죠? 자, 이것도 보면요. 상당한, 진폭입니다. 4%까지 올랐다가 5%까지 마이너스였으니까 끌어당겨가지고 3% 마이너스를 당겼는데 9% 진폭입니다. 만약 여기 2만원권 돌파한다면 좀더 추가 상승 가능하겠으나 장 초반에 만약 밀린다면 좀 적절히 이번엔 잘 챙기면서 빠져나올 거다. 그리고 JYP 엔터 들어갔어요. 여기 눌림목에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추가. 자, 여기 보면 하락 추세 240일 하나 제외하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여기 밑에는 지지권이다 싶어 일단 들어갔고요. 자, 상단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만 노리겠습니다. 그것만 해도 뭐한 6, 7% 정도 수익 나올 수 있어요. 호텔 신라 들어갔어요. 퍼펙트. 그죠? 호텔 신라. 장이 그렇게 빠져도 붉은 거 보이죠? 붉은 거 3개입니다. 붉은 거 3개예요. 참. 장이 1% 이상 빠져도 가는 놈은 가요. 그죠? 자, 호텔 신라. 관심 딱 가지고 있다고 장 초반에 말씀드렸어. 그죠? 그리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안 흔들리길래 들어갑니다. 들어가. 그리고 지금 플러스. 자, 이제 하이닉스가 좀 문제예요. 하이닉스가 이제 좀 처졌는데 이것은 짧게 매매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일단 쉽게 말씀드리면 뭐 손절하고 나오고 싶은 생각 없다 이겁니다. 그죠? 시장 돌아서면 제일 먼저 돌아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좀 들어갈 겁니다. 크게 손실도 없어요. 삼성 SDI 요 박스권 하단만 지키면 별 문제 없다. 셀트리온과 삼성 엔지니어링 다 청산했다. 희망이가 강의 중 와닿는 이야기가 있다. 모든 종목 중에 100% 수익을 낼수 없다. 누적 수익을 늘려야 한다. 누적 수익 늘리고 있는 거 한번 보여줄까? 희망아. 형은 누적 수익 가져가고 있어. 저 해외 선물하는 애들 보면 뭐 호두까기인가 뭐 있거든. 그리고 뭐 디디디 디디 뭐 이런 애들 있거든. 걔들 개박살 다 났어. 어저께 아마 개박살 난 애들 천질 거야, 아마. 왜? 갑자기 급락했거든, 오일이. 형은 꾸준하게 먹어간다 이거지. 많이 걸렸냐? 2주 만에 7,800달러 같으면 얼마야? 계산기 한번 두드려보자. 응? 오래 한거 같아? 2시간도 안 했어. 하루에 1시간 정도밖에 안 해. 일당 100만 원의 남자다 이러니까 좀 재수 없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 사실이야. 920이네. 응? 손절 안 했을 것 같아? 손절했다니까? 이것도 손절하고 날짜가 넘어가서 뭐 사실 이거 날짜로 보면 손해 안 했을 텐데 그거 상관없어. 상관없고 이날도 손절 조금 했거든. 플러스 나고 있다가 손절 조금 하고 다시 만회.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손절을 잘 못하는 사람도 있어. 죽어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 손절을. 어저께 방송 길어서 안 올렸는데 2시간 뭐 40분인가 돼가지고 중간에 그 손절하는 거안 나오는지 안 봐라고. 손절한다니까. 누적 수익을 쌓아 나가야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저는 자만심 따위 없어요. 왜냐하면 얼마나 무서운 덴지를 정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무서운지 정말 잘 알고 있다니까요. 어저께 진짜 저 운이 좋은 거예요, 사실은. 무슨 운이 좋았는가 하면요. 전좀 상방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상방으로. 왜? 이거 한번 봐봐봐. 희망. 야, 음봉 이후에 양봉. 그 다음에 양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뭐 어디로 갈 것처럼 보여. 이거 한 칸만 돌려보자, 우리. 아이고, 눈 많이 갔다.
아, 대충 무슨 말인지 알잖아. 그죠? 한 칸만 더 가보면, 이거 올라갈 것처럼 보이잖아. 올라갈 것처럼. 올라갈 것처럼 보이잖아. 근데 어떻게 됐다? 와우! 와우! 와! 어저께 내가 오버 안 하길 진짜 잘했지. 최근에 오버 한 며칠 했거든. 오버나잇. 야, 죽음이야, 죽음. 몇 포인트 빠진 줄 알아? 와, 끝났어, 끝났어. 어저께 상방에 베팅해놓고 밑에 그냥 내비둔 사람은 올인된 사람 천지다. 그렇게 보시면 딱 되겠어요. 무서운데, 무서운데, 그죠? 저기서 살아남고 있는데, 그죠?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이거 보고 좀 어저께 좀 여러 가지 생각 들었어요. 시장이 그렇게 빠지고 옆에 보세요. 옆에 멀쩡한 데가 있는가? 벌었는데 어저께 신규 편입 3개 했거든, 3개. 여기 KH 마텍도 뭐 새로 사했으니까. 이거 3개는 뻘건 게 보인다는 게, 나름 저 자신한테 토닥토닥 해줬습니다. 여러분, 제가 되게 여러분들께 잘못하고 있습니까? 한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구독자가 2,500명이거든요. 방송 올려놓으면요, 50조에 올라오고 그럽디다. 제가 많이 잘못했습니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해주시면 고치도록 할게요. 아, 물론 제가 방송이 많아요. 데일리 방송이다 보니까 누적으로 따지면, 하루에, 한 700조회 정도 누적 조회가 평균으로 나와요. 최근에. 그래 따지면 372, 24. 한 달에 24,000조회. 맞죠? 그러면, 컨텐츠, 어쩌다 하나씩 올린 사람에 비한다면, 24,000조회가 몰려서 그쪽으로 간다면, 그렇게 나쁘진 않을 수 있는데, 저도 그걸 느껴요. 제가 구독해놔도, 안 올라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 제가 자주 안 들어가 보면 다른 사람께 막 올라와요. 그죠? 그래서, 제 구독자 중에 상당수가 잠자고 계신 것 같은데 돌아오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죠? 여러분들과 으쌰으쌰 힘내서 이 아침에도 방송하는 이유가 저 잘났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 아니고요.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되고자 하는 게제 가장 방송의 모토입니다. 모토. 그죠? 저처럼 유료방송, 유료회원 가입하라 이야기 잘안 하는 사람도 있던가요? 와, 이야기 잘 하지도 않습니다. 그죠? 유료회원 운영 중이거든요. 입에 발린 소리도 하지 않을 뿐더러, 과다하게 과장된 이야기도 하지 않을 뿐더러, 그죠? 가장 밑바탕에는 무료방송부터 시작할 때부터 내니눈 딱! 내가 니 눈물 닦아주겠다라는 그, 동병상련이 제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웃었는가 하면 우리 장모님 이름이 니에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웃었어요. 아유 참. 들어와 계신 분들 1번 눌러보십시오. 할 이야기 대충 다 했어요. 자,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과 소통, 방송 조금 할 겁니다. 자, 가장 안 좋은 모습이 지금 연출되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터졌고요. 장대 음봉으로 240일 여긴 잘안 깨는 게 일반적인 상황인데 깼습니다. 1년 동안의 평균 가격을 깼다 이거죠. 그렇다면 월요일날 재빨리 반등 이렇게 빵빵빵 빠질 때 여기 지지하면서 재빨리 반등해야 되는데 60일의 지지권, 120일의 지지권이 있으니 한번 개발하기에서 만약에 출발한다 해도 양봉으로 끌어당기는 그런 상황이 중요하다. 이렇게. 그죠? 만약에 처져서 시작한다 하더라도 양봉으로 끌어당기는 시도가 중요하고 코스닥은 그렇게 되기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공매도의 공격이 바이오에 엄청 집중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자신들도 손실 본거 빨리 빠져나와야지. 그죠? 바이오 다시 안 좋아지는 것 같으니까 조심하셔라. 조심하셔라. 1번 한번 누르자니까 희망이만 누르네. 어떤 분들이 방송 듣고 계신가? 그죠?
소통하기 위해서인데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도 활기차게 여러분들 시작하면 좋겠는데요. 장이 만만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말간에 마음 좀 추스리시고요. 다음 주 전략 한번 세워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로 공유도 한번 날려주십시오.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광고 건너뛰기 하지 마시고 좀 봐주십시오. 추천 방송으로요. 바이오 핫세븐 올려놓을게요. 지나간 방송에서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체크도 해보시고 주식 기초 강의 올려놓을 테니까 내년부터 제대로 하겠다. 아니면 12월도 뭐 좋기는 텄어요. 제가 생각할 때 봐야 되겠습니다만 좀긴 안목으로 준비하는 안목을 가지시고 계획 잡아서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닥터케이였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